네, 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도 500억 원대로 약간의 수급이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신통치가 않아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아침에 미국 시장의 종가를 보신 많은 투자자분들 아, 어제 나왔어야 할 장대한봉이 오늘 드디어 나오겠구나. 이렇게 좀 많이 기대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장 초반에 갭상승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그 기대에 충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지금 보시는 이 수급 현황을 체크를 해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제 강하게 드라이버를 지금 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놓고 생각을 해보면 네. 여전히 뭐 SK하이닉스 어제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죠.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제 조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되돌림이 좀 나오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오더컷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서버 수요 감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말들이 많아지는, 즉 불확실성이 조금 짙어지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도 이 수급을 보면 굉장히 좀 빠른 매매를 좀 좋아하는 금투만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 네. 외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약한 수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은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력은 아직까지는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불확실성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종목들을 그러면 사는가 한번 봤더니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개별 종목별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오늘 리오프닝 주가 수급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본격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모두 투어와 노랑 풍선이 만났습니다. 일본이 이제 2년 만에 관광 목적의 그렇죠. 입국을 허용하면서 오늘 여행, 항공주들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항공주가 아니라 여행주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일단 아무래도 이제 이 여행을 좀 많이 가는 시즌이 좀 도래했습니다. 그죠? 여름에 계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가라는 기간이 있죠. 일단 만약에 오늘 그 일본의 여행 해제 소식이 없었다면 또 국내 여행이 굉장히 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타이밍 좋게 일본 여행 재개라는 이슈가 좀 붙었기 때문에 항공주도 물론 지금 위치에서 당연히 뭐 일본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나 이 유가의 가격 혹은 환율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조금은 있어서 우선은 여행주들의 지금의 이제 이 반등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모두 투어, 노랑 풍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투어, 레드캡 투어, 뭐 참 좋은 여행 그런 기업도 한번 지금 시점에서 고려를 좀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모두 투어와 노랑 풍선 중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담아봐도 괜찮을 종목은 무엇일지 아 여행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이렇게 설레는데 그렇죠. 좀 이성을 찾고 어떤 종목을 내 포트 안에 담아보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공개해 주실까요? 노랑 풍선을 선택해 주셨어요. 네. 아니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나 노란 풍선이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비슷한 본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모두 투어와 하나 투어는 패키지 상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아요. 패키지 상품. 그러니까 정해진 일정대로 출발을 해서 어디를 들렸다가 어디서 하루 자고 또 그 다음 날 또 스케줄을 이렇게 하는 그런 패키지 상품이 많은데 노란 풍선 같은 경우에는 이 패키지 상품도 있겠지만 자유여행에 조금 더 적합한 여행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최근 이제 여행 트렌드가 과거에 이 패키지 상품에서 지금 자유여행 쪽으로 많이 넘어온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만 가지고 가면 다른 나라라도 우리가 원하는 맛집,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장소 모두 이제 이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패키지 상품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자유여행 쪽의 수요가 조금 더 많으니 저는 노랑풍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지금 여행 관련주들은 일본 여행 재개 수혜를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회복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시점을 맞이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치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노란풍선 같은 경우에는 일본 현지의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모두 투어와 하나 투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 같이 움직일 거예요. 하지만 노란풍선을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자유여행 트렌드에 조금 더 맞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여행사들 중에서도 노랑풍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올해 1분기죠.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초에 관리 종목 지정을 좀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30억 이하로 떨어지면서. 그런데 이제 노랑풍선뿐만이 아니고 여행사들이 당연히 실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관리 종목 해제와 더불어서 한 번 더 붐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여행사로 노랑풍선을 꼽아주셨는데 오늘 노란 넥타이 노리셨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노란색을 메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손절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뭐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정말 소외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평선 매물대로 오늘 돌파를 해준다면 더없이 이제 좋겠지만 만약 돌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이 모습을 15,000원대까지의 목표가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노랑풍선이었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두 번째 라운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위니아와 베럴이 만났습니다. 또 이건 여름 수혜주네요. 네, 일단 제가 계절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주 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이 오고 나서 한참 더워질 때 계절주 보면 이미 늦습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할 때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더워져서 관련 주가들이 올라요. 그러면 내일도 덥고 다음 주에도 덥고 또 앞으로도 더울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서 그때 매수를 합니다. 근데 뭐 날씨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흘러가지 않죠. 다음날 혹은 다음 주에 갑자기 또 비가 오게 되면 여름 계절주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모두 이제 또 손절권으로 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에 관심 있게 보시면서 사실 거라면, 매수하실 거라면 저는 타이밍은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위니아, 베럴 혹은 이 두 종목이 아니더라도 파세코, 신일전자 이러한 쪽은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대신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그리고 작년, 재작년, 그 전년도 계속해서 여름이 되면 판매 호조를 기록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판매 호조를 달성했던 기업들 위주로 저는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 무더위가 오기 전에 이런 계절주 담아봐야 될 텐데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담아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종목 중 어떤 종목의 실적이 조금 더 좋을지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위니아 역시 에어컨이죠, 여름에는. 네, 일단 배럴이 나쁜 건 아닌데 요새 이 섬유 우벅도 종목을 잘 선별을 해야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옷을 만드는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네, 옷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고가 브랜드의 고마진 제품이 아니라면 지금 마진율을 남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는 이 에어컨 쪽이라든지 계절적 가전 이 상품을 만드는 쪽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위니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상품이 있죠. 에어컨과 제습기. 그래서 일단은 여름이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기에 에어컨은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마다 좀 다르죠. 언제는 역대급 더위라고 했다가 또 언제는 올해 여름은 날은 안 더웠는데 역대급으로 비가 많이 온 해다. 뭐 이렇게 이제 계절이 항상 다른데, 위니아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오더라도 에어컨에 대한 수요, 그리고 장마에도 최근 거의 한 3, 4년 동안 굉장히 히트를 친 제습기라고 하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날씨가 더워지더라도 혹은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 되더라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뭐 이제 에어컨이라든지 이 제습기 외에 기타 가전제품의 판매량도 계속해서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니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니아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위니아는 생각보다 상승 탄력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네, 다른 종목들 뭐 신일전자, 파세코 뭐 이러한 종목군들보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시세가 붙어주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5,000원이라는 목표가, 대신 5,000원이라는 목표가 돌파하게 되면 5,500원까지도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손절가는 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고,
혹시나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드려보면 네. 지금 만약에 매수를 안 하셨어요. 이 계절주들. 그런데 이제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본격적으로 여름이 오고 이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시세가 날 때 매수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신 분들은 한여름이 올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만 한여름에 그 당시에 움직일 때 사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시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으니 차라리 계절주에 대해서 좋은 수익을 좀 내고자 하신 분들은 지금 위치에서의 접근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니아 1차 목표가는 5,000원이고요. 5,000원이 만약에 달성된다면 2차적으로 5,500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도 알아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네, 현대백화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1분기 실적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기 실적도 좋고 네. 앞으로 이제 상반기, 하반기도 계속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소비 패턴 중에 가장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이 고가 브랜드의 제품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고가 제품의 장점은 뭐냐. 원자재 가격이 아무리 오른다 하더라도 마진율이 계속해서 남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현대백화점 같이 고가 브랜드를 좀 취급을 하는 그러한 기업들은 당연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여름에 저희가 그냥 여행 갈 수는 없죠. 네. 여행 가기 전에 쇼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백화점 가서 여름 옷도 사야 되고 또 이제 호텔 가서 수영하실 분들은 래시가드도 사야 되고 또 이제 모자도 사야 되고 선글라스도 사야 되고 지금 사야 될 게 많아요. 왜냐? 2년 만에 외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충분히 현대백화점을 포함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은 여행주였습니다. 오늘의 주인은. 하지만 그 순환매가 돌면서 현대백화점도 충분히 한 번 더 관심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종목으로 좀 수익이 나서 그 돈으로 좀 쇼핑을 백화점 갈 수 있길 바라면서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현대백화점은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목표가는 10만 원, 대신 손절가는 7만 원이라는 가격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목표가 10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7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